안녕하십니까, 의원님. 20대 국회의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b t n 불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그 선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당선시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그 제가 지역구인 서구 동구는 원도심 지역이고. 또 많은 사찰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또 불심이 강한 지역으로서 많은 사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내건 공약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불교와의 인연이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좀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뭐 저희 집안에서 특히 어머니께서 아주 어 독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대학 입학 후에 그 사부시험 공부하면서 어 주로 절에서 어, 그, 고시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 통로사의, 어, 좀, 그, 속해 있는, 그, 사찰에서도 했었고, 또, 부산에 있는 그, 회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성불사에서도 고시공부를 했던 게, 불교에 또 친해지는 또 불교를, 어, 그 믿게 된 그런 아주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또 불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념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어떤 면에서 닿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뭐 글도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민성정치, 백성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도선언의 핵심은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의 사명 역시 이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민성 정치와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뜻하는 말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대 정각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요. 20대 정각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5월 10일이죠. 그때 우리 그 불자모임 정각회를 그때 그 국회에서 이제 당선인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승 총무원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그 바다로 흘러가면은 결국 그 물의 맛은 짠맛 하나지 않느냐. 뭐 여러 당이 있지만 거기서 흐르는 그 골짜기는 정서도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면 그 맛은 짠맛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밖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각회가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에서 이제 이런 신행 활동을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면서 우리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새누리당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회에 개파를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국가 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당내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 원칙에 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탈개보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은 비록 여소 야대의 정국입니다만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정부와 공조를 하고 또 개파를 떠나서 이 민생과 국경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만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정말 일치되고 공감된 목소리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선출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를 맡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어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내셨는데요. 지역구가 또 부산인데 어, 부산의 주요 산업이 조선업과 해양업입니다. 부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대안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이 아무래도 해운. 조선, 뭐, 선박 기자재, 이런 것들이 주력산업인데, 어,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현대화 또 어떤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산업 구조의 재편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B.T.N. 불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분야에서는 뭐 제가 이전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냈고 또 국회 오기 전에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해양산 분야에서 시급한 법안을 좀 발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응답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상생 협치 또 대화 타협으로 언제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불자 여러분께서도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사회가 좀더 조화롭고 안전한, 안락한 사이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